안녕하세요, 웅이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제가 정말 잘 이용하고 자주 가고 있는 GS25 편의점 먹방을 준비해봤습니다. 가격은 15,270원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부터 먹지? 일단은 숯불 후랑크 맛있는데 맛있다. 그리고 먹방할 때 쓰고 있는 젓가락을 두부가 이빨로 부러뜨려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편의점에서 받아온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이용하겠습니다. 계란 후라이부터. 와.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드리고자 정말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거든요. 숯불 닭꼬치. 밥을 듬뿍 퍼서. 요즘 편의점은 진짜 도시락도 도시락이지만 그 도시락 안에 있는 반찬들이 너무 잘 나와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종류가 너무 많아서. 이게 돈가스 스파게티라고 보이시면 이렇게 돈가스랑 스파게티가 들어있거든요. 섞어서. 와, 맛있겠다. 냄새는 그 약간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의 그 매콤한 토마토 스파게티 냄새랄까? 와. 그 맛, 학교 다닐 때 급식실에서 먹었던 그 스파게티 맛. 비엔나 소세지도 있고. 이건 뭐지? 백김치인가? 이건 새로 나온 메뉴 같은데 베이컨 소세지. 케첩도 가져왔거든요. 케첩도 편의점에서 구매했어요. 오늘 구매한 건 아니지만. 식감이 너무 좋다. 소세지랑 베이컨이 이렇게 말아져 있으니까 좀 짭조름하네요. 그 밥이랑 같이.
스파게티랑 이번엔 돈가스랑 같이 먹어볼게요. 와, 돈가스 되게 두툼해요. 일단 올려서. 아, 그리고 오늘은 평소에 안 먹던 컵라면을 준비했는데 라면 볶기랑 사리곰탕 두 개를 준비했거든요. 라면 볶기 한번 먹어볼게요. 주르르. 보시면 이렇게 비볐어요. 맛있겠죠? 와, 매워요. 왜 이렇게 매워졌죠? 라면 볶기? 아, 그리고 여기 라면 볶기 안에 이런 잔여물들 마지막에 다 긁어서 먹어주면 알죠, 이거? 안에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질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빠밤. 그 상에 꽉 찼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비우면서 깨끗한 상을 만들어 버립시다.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중 하나거든요. GS25의 빅 불고기 버거라고 안에 마요네즈랑 소스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진짜 퍽퍽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. 커피포트. 여러분들, 그리고 그거 아시죠? 그 컵라면 드실 때 여기 맞춤선 있잖아요. 그것보다 살짝 좀 덜 부어줘야 짭조름하니 위에다가 삼각김밥 좀 대필게요. 돈가스. 계란 후라이도 있네요. 보시면 돈가스랑 계란이랑 올려서 이렇게. 요구르트 에이드는 처음 보거든요? 신기해서 사봤는데 무슨 맛이지? 응? 아, 그 코코팜 있잖아요. 코코팜. 코코팜 맛. 햄버거도 진짜 커요, 진짜. 그나마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랑
제일 흡사한 것 같아요. 이것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바삭 통다리 돈가스 소스에 찍어서 맛있다. 이제 라면이 익었겠죠? 아, 치킨 맛있다. 맥주를 한 캔 사올 거 그랬나봐요. 맥주랑 진짜 잘 어울리는 치킨인데 맛있겠다. 참치 마요 김밥. 아, 참치 마요 삼각김밥. 찍어서. 진짜 편의점이 분식집 막 못지않게 요즘 진짜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. 김밥이랑 라면. 유부 듬뿍 김밥. 김밥은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. 진짜 코코팜 맛이랑 되게 흡사하다. 유부가 안에 듬뿍 들어서 퍽퍽하지도 않고 씹을 때마다 그 유부즙이 나와가지고 진짜 막 새콤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. 유부 듬뿍 김밥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추천드립니다.
스파게티도 한입밖에 벌써 안 남았어요. 소스에 이렇게 다 붙인 다음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. 이제 이렇게 해서 후식만 이렇게 남겨뒀는데 아 후식도 너무 맛있겠죠. 아 오늘 제가 먹으면서 한 마리 맛있겠다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양상추 햄치즈 샌드위치랑 그리고 녹차 롤케이크 맞나? 오 진짜 양상추 햄치즈만 들어가 있네요. 아침에 식사 못 챙겨 드셨을 때 이런 거 샌드위치 가방에 하나 넣어두고 출근하시면서 드시거나 출근해서 먹기 딱 좋은 거 같아요. 역시 탄산. 와. 제가 편의점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잡았던 친구인데 녹차. 이거 색감이 너무 이뻐 보여서. 와. 녹차 향이 대박이다. 안에 있는 크림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. 그 녹차 향이랑 빵이 엄청 쫄깃해요. 맞다 초코우유 사왔는데. 맞다 죄송해요. 헐 처음부터 깔아다 써야 했었는데 평소에 우유를 안 마시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왔나 봐요. 와우 빵을 먹고 우유를 같이 마시면 그 빵에 우유가 스며들면서 캬, 알죠? 대박. 이거는 제가 왜 사왔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GS25의 스누피 우유가 정말 가성비가 진짜 좋거든요. 벌써 하나밖에 안 남았다. 와 오늘 이렇게 해서 편의점 먹방을 먹어봤는데 오늘도 깨끗하게 상을 다 비웠습니다. 다음에 다른 편의점 먹방으로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봬요. 바위.